영어에 낚이고 싶은 당신 이리 와. 참 쉬운 영화 영어 방송 김경화의 English Fishing. 자, 김경화 English Fishing. 저희는요, 왕초보를 위한 영화 영어 방송입니다. 영화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자막들, 그리고 실생활에서 조금 더 쓸 수 있는 것들이 없을까 하는 표현들 저희가 묶어서 여러분한테 조금 더 쉽게 전달해드리고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방송이에요. 자, 오늘은 Begin Again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 되겠어요. 딴 편보다 좀 짧아서 아쉬워요. 그러네요. 사실은 또 잔잔하게 참 감동이 많고 저희 정서하고도 참 맞아서 기쁘게 봤었던 영화긴 했는데 봄날은 간다가 그걸 먹었네요. It beats everything. Beat라는 거는 때리다잖아요. 근데 다 이겨 먹어버린 거예요. 그런 건 It beats. It이 주어니까 beats인 거예요. 그러면은 it beats everything. 다른 거 다 누르고 얘가 이겼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재고 말고도 할 거 없어. 얘가 최고야 하면은 it beats. It beats. It beats. It beats. 이렇게만 쓰셔도 쓰실 수가 있는 표현이 됩니다. 네. 세탁세제 아니에요? 아, 아, come on. 네. 자, 저희가 어떻게 웃으셨어요? 누가 웃었어요? 세탁세제 크게 한번 웃으셨어요? 아재거든. 명세감독도 아직 어리긴 하지만 어이가 없어 웃으셨대잖아요. 아재라 그러니까 부쑥스러워서 그런 거야. 그런 줄 알고 있을게요. 네. 저희가 시즌1에서 함께했던 네. 명세감독이 조금 한가해졌어요. 김경화 잉글리 피싱의 고개를 이제 스물스물 아마 내밀 겁니다. 여러분 언제 나오나 한번 지켜봐 주시면 더 재밌을 것 같네요. 자, 저봐 막 들어온다니까 그냥 안 시켰는데 녹화하고 들어오는 거요. 그래요. 다음부터 Please knock on the door. 네. 자,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제 데뷔를 시킬 수 있을까? 그레타가 좋은 음악성도 가지고 있고 한데 데모 테이프를 만들 돈도 없어요. 그래서 아, 내 회사에 가면 내가 만든 회사인데 분명히 좋을 거야 하고 정말 얘는 당연히 좋아해 줄 줄 알고 막 기대감을 잔뜩 가지고 찾아가서 한번 들려줍니다. 그랬더니 그 이제는 조금은 상업적으로 변한 CEO가 거기에 대한 평가를 딱 내립니다. 사울. 사울 맞아요. 최이사는 정말 고유명사에 강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역할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좋아요. 딱이네요. 근데 너무 좀 탐탁지 않은 반응 보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의외로 놀래가지고 그 다음 스텝을 가기 위한 오히려 자극제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때 사울의 반응을 여러분과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I'm not into it. It's a little undercooked for me. 아, 사울 앉아 있는 폼도 폼 봐라 봐라. 아, 저 뭐야? 갑의 전형적인 포즈인데요. 이렇게 가죽 그 높은 의자 있잖아요. High chair. 원래 의자가 높을수록 높은 신분을 상승하는 건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옛날에 임금 용좌 있잖아요. 얼마나 높아요 뒤에가. 그리고 미드 중에서 서두키 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안 맞죠. 그리고 미드 중에 왕좌의 게임 그런 세븐 킹덤스 중에 제일 큰 왕좌 같은 경우도 여기가 그렇구나. 진짜 높아요. 되게 불편할 것 같은데. 권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사울이 거기 딱 앉아가지고 I'm not into it. Look at his attitude. 그 태도 좀 보세요. Attitude거든요. 목소리 완전 Look at his attitude. I'm not into it. Into라는 건 거기에 빠져 있는데 I'm not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 별로 안 당기는데 구미가 안 당기는데 별로야 이런 거예요. It's a little undercooked for me. 약간 undercooked. Cook은 뭐예요? 요리돼요. 요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익히는 건데 under된 거예요. 덜 익힌 거? 덜 익어진 거예요. 좀만 덜 익은 거 같은데 덜 연그러졌는데 좀 다듬을 게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I'm not into it. It's a little undercooked for me 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 I'm not into it. I'm not into it. It's a little undercooked for me. It's a little undercooked for me. Great, great job. Let's check that clip out for two times.
I'm not into it. It's a little undercooked for me. I'm not into it. It's a little undercooked for me.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nto라는 거 아, 요즘 그 팝 중에서도 I'm into you, into you, into you 이렇게 가는 노래가 있어요. 그 내가 너한테 into하다는 말은 뭐예요? 사랑에 빠진다. 빠져있는 거예요. 빠져있다, 들어가다. 그렇죠. 나 요즘에 빠져있는 거에 대해서는 뭐든지 쓸 수 있어요. 우와. 나 요즘에 뭐 악기에 빠져있어. 악기 중에서도 만약에 뭐 트럼펫에 빠져있어. 그러면 I'm into trumpet. I'm into trumpet. Mm-hmm. Yeah. 그럼 나 요즘 팟캐스트에 푹 빠져있어. I'm into podcast. 라고 할 수가 있어요. I'm into hamburger. Oh, you're into hamburgers these days. Okay. How about you? What are you into it? 저요? I'm into wine. 변치를 않네. It never 변한, changes. 사람이 변하면 되나요? 네. 일관성 있어서 좋다. 네. 네, 좋아요. 오케이. 자, 우리 두 번 확인하는 걸 했어요. 네. 그런 다음에 데모 테이프 따오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럴 돈도 없어가지고. 이게 오히려 자극이 된 것 같아요. 어떤 일에 거절을 당했을 때 사람이 그 일로 팍 꺾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 그럼 난 이렇게 할래! 이렇게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도전. 밟으면 더 일어나나요? 우리 김경화 잉글리피싱 원래 어떻게 좀 투자 좀 받아보려고 하다가 안 돼가지고 우리끼리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시작은 미미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네. 멋집니다. Be prepared. Be prepared. 네. 맞네요. 맞아요. 네. 와우. You're learning it. 배우고 계세요. 정말 멋집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봤는데 그 데모 테이프를 만들기 전에 그냥 우리 그냥 레코드를 취입해버리자. 스튜디오도 없고 세션맨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하죠? 그래서 댄이 멋있었어요. 다 필요 없어. 그냥 다 즉흥적으로 해버리자 이러면서. 진짜 멋있어 그때. He's an artist. 예, 진짜 real artist예요. 정말 뭐 맨땅에 헤딩식으로 막 다 이뤄내더라고요. 영화에 진짜 명장면 하나 만들어내죠. 이렇게 되면서. 나 감동이 다시 몰려오네. 진짜 정말. 네, 영화 아직 못 보신 분들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너무나 소소한 풍경이에요. 세션맨이 따로 없으니까 노트북 하나 들고 우퍼 없으니까 차 뒤에 트렁크에 우퍼 실어가지고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뉴욕 곳곳에 있는 소음을 배경으로 우린 노래를 하자. 아마추어 피아노 하는 사람, 발레 학원에서 피아노 친 사람 불러오고 그다음에 막 노는 애들한테 가가지고 막 너네 코러세라 너무 귀여웠어.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진짜 댄 아들이래요. 아 정말요? 진짜 아들. 그 댄 역할을 맡았던 그 배우 이름이 마크 러팔로인데 마크 러팔로의 아들이 거기에서 카메오로 잠깐 출연을 한다고 해요. 그걸 찾아보는 재미도 있을 거예요. 그 꼬마 아이들이 처음에 굉장히 거칠게 우리 안 떠들면 얼마 주실 건데요. 담배 한 값씩 해가지고 5박스, 10박스 막 요구하다가 나누 중에 어느새는 애들이 와서 뭐 이렇게 그 코러스를 백 코러스를 너무 예쁘게 넣어주고 있어요. 천사들의 합창 같은 느낌? 맞아요. 근데 이게 영화에서 그런지 왜 이렇게 낭만적인지 모르겠어요. 돈 없어서 이렇게 한 건데 되게 낭만적이게 보였어요. 저는 그 이유가 조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 그게 사실 돈 없어서 시작한 건데 돈 없어서 아 내가 비참하다 내가 좀 서글프다 생각하면 되게 슬픈 눈물 떨어지는 장면인데 돈 없어서 했지만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고 있다가 막 관리인이 와서 쫓아내면은 웃으면서 막 도망가고 저쪽 사는 사람 이웃이 시끄럽다고 야이 뭐야 조용히 그러면 three more minutes 하면서 되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기니까 어떠한 상황도 정말로 행복한 상황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걸 전 진짜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멋있죠. 네. 영화 보면서 실패한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아서 안 보신 분들이 보시면서 영화 공부도 같이 하시면 일석이조실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사실 실패에서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사실 성공이라고도 또 할 수 없는 엔딩일 수도 있어요. 우리 세상의 기준에서는 막 밀리언 셀러가 되고 막 정황식 레이블에 나오고 이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과정을 즐기는 사람한테는 결과조차도 너무 아름답게 다가오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 뭉클해지잖아요. 그래요. 막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일들이 녹음하는 과정들이 쭉 진행되는데 그 장면들 자체가 하나의 뮤직비디오처럼 맞아. 아름답게 지나가는데 이제 그 파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와라, 너 왔으면 좋겠다 그 파티에 하는데 이게 되게 간단한 클립이라서 클립을 보고 넘어가긴 그런데요. 여러분하고 그냥 해보고 넘어가 보고 싶었어요. 네. 난 네가 와줬으면 좋겠어. 와 하는 우리나라 말로는 와 하는 거지만 come on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나는 네가 와줬으면 좋겠어 하는 표현. I want. I 누구? Want. 너를 원해. You, you 뭘 하기를 to come. I want you to come. I want you to come. To를 I want you to come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do do do. To가 do do do. I want you to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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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왔으면 좋겠어. I want you to sing. I want you to sing. 어, 나 네가 노래 불러줬으면 좋겠어. 한번 불러봐봐. I want you to 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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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네가 춤췄으면 좋겠어.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쓸 수 있으니까 익혀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 클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번 클립은요. 스티브 집에서 이제 막 다시 그 변화해가지고 안도하고 실망했던 그 장면을 그 스티브 집에서 댄 막 흉을 보이시기 시작합니다. 막 그 나쁜 놈이 말이야 어쩌고 했는데 그런데 그 락스타가 되면 이렇게 변해 라고 따다다다다 하고 얘기하는 장면인데 문장이 반복이 돼서 참 쉽습니다. 그리고 문장 익혀두시면 It's very useful. Check that clip out. They fall in love with the music, they fall in love with the lights, they fall in love with the road, the chicks, all that shit. 사람들은 말이야 자기도 몰랐지만 락스타가 되고 나면은 They fall in love with the music, they fall in love with the lights. 조명 얘기하는 거예요. They fall in love with the road, 투어 다니는 길 얘기하는 거예요. They fall in love with chicks, 여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 팬들 막 달려드니까 자, fall in love with 하고 싶었어요. 그냥 반복되니까 뭐뭐와 사랑에 빠져. I fall in love with chocolate. 나는 초콜릿 사랑에 빠졌어. 요즘에 너무 좋아. I fall in love with bubble tea. 요즘 버블 티에 푹 빠졌어. 맞아요. 할 수 있어요. 공차. 해도 되잖아요. 해도 돼요. 네. Let me guess. 제가 생각 한번 맞춰볼게요. You fall in love with fall. 가을에 사랑에 빠졌어요. 아, 가을에요? 네. And wine. 그러네요. 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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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네 등장하겠죠. 그러네요. 자 그러면 요 장면을 네. 되게 빨리 지나갔는데 우리가 한 번 봤죠 지금. 네. 두 번 다시 이어서 볼 텐데 fall in love with 이거를 좀 빨리 하면서 혀가 익숙하게 또 기억할 수 있게 한번 따라하면서 해보시길 바랄게요. Check this clip out for two times. They fall in love with the music, they fall in love with the lights, they fall in love with the road, the chicks, all that shit. They fall in love with the music, they fall in love with the lights, they fall in love with the road, the chicks, all that shit. 정말 이렇게 변해가는 남자 헤어졌지만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 보면은 슬퍼질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잘 되는 모습 보면 오히려 응원하고 싶지 않나요? 헤어졌는데? 배 아픈 건가? 그게 묘할 것 같아요. 잘 되면 배 아프고 못 되면 내가 만났던 사람이 구질구질해지는 거잖아요. 아, 또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싫은 거예요. 그렇구나. 어때요, 최이사는? 저는 이왕이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나 때문에 잘 됐잖아.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요. 네, 그래도 좋죠. 헤어졌는데 못 되는 것보단 잘 돼서 좀 유명해지고 뭐 좀 매스컴에도 예를 들면 나온다 이러면 왠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안 됐다는 소리 듣는 것보다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하긴 네. 안 됐으면은 거봐 너 왜 저런 사람이랑 사귀었나. 헤어지길 잘했어 그, 이런 얘기도 듣기로 그런 얘기 하여튼 뭐 여기 인생에 있어서 there's no correct answers. 정답은 없겠지만 다들 느끼시는 게 각각에 또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녹음을 다 마칠 수 있게 됐는데 마지막 녹음 씬이 참 명장면입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딸이 와가지고 마지막에 베이스 아빠랑 함께 연주를 하면서 네.
그 사이에 이제 딸이 변해가는 과정을 우리는 봐왔잖아요. 처음에는 여자친구들이랑 못 어울리고 남자친구들만 어울리는데 그게 It's not because he's tomboy or she's tomboy, tomboy라서가 아니라 It's because she's easy. 쉬운 여자여가지고 남자친구들만 어울렸던 거예요. 그랬다가 그런 조언 해주잖아요. 좀 튕기라고 했나요? 좀 아니면 좀 그렇게 좀 덜 하라고. 쉬어 보이는 여자처럼 입지 말라고. 그쵸. 네.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에는 의상이 자유로우니까 애들은 또 애들대로 크지 않으니까 진짜 얘가 학생인가 아니면 어른인가 헷갈리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문란함을 바탕으로 한 좀 사건 사고도 되게 많고 그런데 그런 교육들을 해주고 잘 이끌어줄 수 있는 멘토가 있다는 거는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 딸은 이번 일을 계기로 좀 삶이 변한 거 새로 다시 태어났어. 옷도 정숙하게 입고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변했죠. 네. 근데 딸만 변한 게 아닙니다. 제가 느꼈을 때는 여기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다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 맞아요. 가지 않았나. 음악의 힘이 이렇게 큰가요? 거기 그런 대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댄이 마지막에 항상 주차를 하면요. He's always drunk. 항상 술 취해 있기 때문에 집 앞에 갈 때마다 그 보도를 이렇게 휙 하고 올라갔다 맞아요, 내려온단 맞아. 말이에요. 마지막 장면에서는 안 올라가고 처음으로 똑바로 차를 대요. It means he's sober. It means he's sober. Sober이란 말은 맨정신에 술에 취하지 않은 맨정신을 sober이라고 해요. It means he's sober. It means sober. He's sober. He's sober. 네. 그래서 저는 아 댄의 성장을 이런 디테일로 보여주는구나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데이브가 그레타하고 만나고 싶어합니다. 그레타의 음악을 듣고서는 사실 그레타는 끝내고 싶어서 음악을 보냈는데 데이브는 그 노래를 듣고 아 역시 내 음악의 멘토는 그녀였어. 만나자 해서 만납니다. 그러면 그 바람난 여자랑 헤어졌나요? 영화 보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네. 네 그래서 이제 딱 앉아가지고 그레타가 얘기하는 장면인데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You wanna see that? Sorry, I'm being a bitch. No, you're entitled. 짧아요. 하지만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Sorry, I'm being a bitch. Bitch라는 말은 설명 안 드릴게요. 다들 아실 거예요. 여기서는 한 나 되게 못되게 굴어서 mean하게 굴어서 미안해. Sorry, 뭐 해서 I am being a bitch. Bitch처럼 being 했었어, 굴었었어, 행동해 왔었어 라고 했더니 데이브도 자기 잘못은 아는 거예요. No, you are entitled. Entitled가 이제 발음이 굴러져서 entitled, entit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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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건데 entitled은 뭐냐면 title은 뭐예요? 너 타깃을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in 주어지는 거예요. 동사로서 그럼 너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너 그래도 돼. 내가 더 못됐었기 때문에 너는 그래도 되는 거야. 하고 얘기해주는 부분이거든요. 데이브와 그레타가 다시 만나려고 좀 잘해보려고 하는 그 장면에서 하는 대화 나누는 장면을 여러분과 함께 두 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Sorry, I'm being a bitch. No, you're entitled. Sorry, I'm being a bitch. No, you're entitled. 네, 야 정말 아름다운 영화인데 끝이 어떻게 될지는 영화 보신 분들만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Did you like the ending? 그 끝이 결말이 마음에 들었어요? 아, 저는 돌아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보셔야죠. 이게 안 되는 것 같은 눈빛을 읽어서 체이사가 갑자기 어지간하면 눈치 안 보거든요. 나 오늘 왜 돌아갈 이렇게... 줄 알았거든요. 했다가 보세요. 정말 얘기해도 되는 건죠. 근데 take it easy. 근데 뭐 보세요. 네. 귀여워. 또 우리나라 이런 영화 이런 류의 영화 같은 경우는 주인공이 대스타가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네. 여기는 좀 그런 게
보이지 않아서 좀 궁금하기도 맞아요. 해요. 어. 과연 앞으로 어떻게 어떤 음악을 또 하면서 살아가고 성장하고 이 투어가 계속 이 스텝들이 너무 멋지고 박수를 보내주고 싶은데 정말 잘 됐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이 각박한 세상에서 성공을 이뤄갈 수 있을까? 그 성공이라는 정의도 참 그렇긴 하지만 정의를 새로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성공이라는 정의를 조금 더 넓게 봐서 진짜 영화가 굉장히 현실적이고 그냥 우리 이야기 같은 거 저는 그 성공이라는 게 대사에 나왔어요. 댄이랑 그 그레타랑 이렇게 이어폰 같이 꽂고 있을 때 지금 이 순간이 진주야. 어? 뭐라 그랬대? 지금 이 시간들 모두 전부 진주야. 이런 게 그냥 성공을 좀 의미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이 순간순간들을 그쵸. 조금 더 보석처럼 느끼고 하면 더 좋겠네요. 와. 아, 우리 오늘 잉그리드 씨 되게 훈훈하게 마무리한다. 와, 이럴 때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Begin Again 세 편의 이야기를 다 맞춰봤습니다. 여러분도 저희와 함께한 여정이 즐거우셨으리라고 믿으면서 자, 저희 다음 시간을 위한 공고 그리고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알려드려야죠. 페이스북을 통해서 김경화의 잉글리 피싱을 치시면 가장 빠르게 접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조금 길지만 얼굴이 아주 선명하게 나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그리고 네. 팟캐스트랑 팟빵 통해서 구독 신청과 하트 날려주세요.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는 걸로 할게요. 네. Thank you for joining us. Bye bye. Bye bye. Bye bye.